명창 그가 얼쑤 우리 가락에 떴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소리 한 자락은 해야지. 아만. 그래서 마련한 프로젝트 미나노. 왕기성 명창이 소리 한 자락 가르치려 우리 집 안방으로 찾아온다. 그렇게 하면 쓰가니 질러오라. 이리 오너라 헛보로를 자신이라. 이리 오너라 헛보로라. 사랑 내 사랑이지 아마도 내 사랑. 올해는 나도 한번 소리꾼이 되어보자. 미나노. 2017년에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 강사 왕기성. 그의 신들린 소리 티칭 지금 시작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쑤 우리 가락 미나노의 소리 강사 왕기성입니다. 사철가를 시작한 이후로 이런 분들이 계시더군요. 마 가사가 어쩜 이렇게 내 마음 같대야. 양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귀명창이십니다. 자, 들리는 음이나 가사를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마음으로 공감하고 감정이입이 된다면 그게 바로 귀명창의 경지인 것이죠. 이 왕기성만 따라하면 여러분도 소리꾼 귀명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왕창이 자꾸 귀명창 하는데 도대체 귀명창이 무엇이요? 아니 뭐 귀로 소리 여는 것이요? 네, 귀명창은 귀가 명창이라는 뜻입니다. 자, 판소리를 할 줄은 몰라도 듣고 감상하는 수준이 명창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사랑을 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는 얘기 제가 했었죠. 네, 귀명창들은 대체로 비슷한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소리에 팍 꽂혀서 그 소리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 다음은 다른 좋은 소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듣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감동 깊게 들은 소리를 주변에 알리고 싶은 단계. 자, 여러분, 귀명창이 좋은 소리꾼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판소리가 대중과 함께 살아있는 음악으로 오랫동안 사랑받기 위해서는 귀명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름에서 가을로 진행이 됐었죠. 자, 오늘 사철가에는 어떤 계절이 나올까요? 오늘 배울 대목은 바로 여기입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땅목안 천천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색에 태고 보면 벌백 설백 천지백원이 모두 앞에 마르 퍼시로라. 네, 여러분, 인생의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겨울에 떨구고 나니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술잔도 새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월백, 자, 달도 희고, 설백, 눈도 희고, 천지백은이 온 세상이 하얗게 되니 모두가 백발의 벗이로구나.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 대목을 부를 때면 이 그림이 떠오릅니다. 네, 공자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 국악이 보이네. 판소리의
판. 왕창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판소리는 대단히 민주적인 음악이다. 정악이나 민속악은 각각 창작하고 향유하는 계층의 구분이 있었지만 판소리는 그야말로 임금님부터 양반, 백성, 노비까지 모두가 같이 즐기는 음악이었다. 또 하나, 판소리의 판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감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판에 개입을 해서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직접 판에 참여를 해서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소리의 판은 대단히 민주적인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철가 오늘 배울 대목을 따라서 해보시죠. 자, 배에 힘을 딱 주시고 어깨를 딱 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겨울이 돌아오면 돌아오는 느낌을 살려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천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색에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칠백원이 모두가 백발의 퍼시로구나. 네,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네.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세계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칠백원이 모두가 백 발에 퍼시로라. 네, 잘하셨습니다. 자, 눈앞에 월백, 설백, 천이백 세상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선조들의 풍류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저를 도와줄 조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팬입니다. 이거 받으세요. 아니, 네. 봤지?
봤지? 병아도 가져보니 봤지? 네, 나 이런 사람이요. 자, 아니 그런데 백발의 벗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젊은 청년이신데요. 자,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 조교의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치백원이 모두가 백발을 벗이로 나. 아, 네. 아, 잘했나요? 네.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소리가 참 쉬운 게 아닌데 네. 연습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 아니 목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부터 판소리를 본격적으로 해도 아마 명창이 될 그런 좋은 목을 타고나셨습니다. 이야,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물이 환한 게 마치 왕창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는데 니나노법에 따라서 우리 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벌라 빛는 이리저리 월월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잘한다. 네. 아, 예. 좋습니다. 그 태평가를 부르셨네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닐리리아로 알고 계시는 경기 민요지요. 가만, 사철가 겨울편을 하는데 꽃? 하기사, 눈꽃도 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저 제작진이 우리 저 조교님을 잘못 모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 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죠? 사실 사철과 겨울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저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사실 드라이플라워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플라워? 아, 또 이 왕창의 잉글리시가 얼마 전부터 레벨로 업됐다는 소문이 쫙 났군요. 자, 드라이플라워. 네, 말 그대로 말린 꽃. 네, 에? 드라이플라워? 아니, 그게 뭐죠? 드라이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네. 꽃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꽃을 건조해서 네. 더 오래 보관하고 색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공법이라고 할까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지금 드라이플라워인가요? 네, 이게 드라이플라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꽃들을 드라이플라워 할 수 있나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미꽃들 네. 네, 이런 거라든지 네. 아니면 일반 야생화, 이런 홍화 같은 것도 전부 건조가 가능하고요. 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과일 같은 것도 말리면 전부 드라이플라워가 되는 거죠. 아, 네. 과일도? 네, 과실도 다 드라이플라워 범주에 속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 여학생들은 꽃을 받으면 이렇게 거꾸로 그렇죠. 네, 벽에 걸어놓고 말려서 오랫동안 보관했죠. 네. 네네. 또 꽃잎을 따서 책갈피에 탁 넣어서 자연스럽게 말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게 다 아무래도 추억을 좀 오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 그 추억을 보관하는 방법이 이 드라이플라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부정청탁 금지법 때문에 꽃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선물해 보시죠. 자, 오늘의 조교는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드는 남자 김우태 조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네, 그럼 정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죠. 네.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전 세계 되고 보면 월백 세알백 1700원이 모두가 백발의 퍼시로구나 겨울까지 돌아봤으니 이제 사철가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얼쑤 우리가라 홈페이지에 사철가의 전체 소리하는 모습을 올려놓을 테니까 자 연습들 하시고 연습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기로 보내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복습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 바로 이분들 큐!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아까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설 때 있냐 이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나노 사철가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자, 복습하면 실력이 늘어나고 숙제하면 살림이 늘어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